모형 작업실이 3D 출력소처럼 돼버렸네요. 안녕하세요, 프라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지금 모델링 하고 있는 건 이제 ZBrush로 건물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최근에 건물을 하나 모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건설사 그를 홍보하는 그 홍보한 회사에서 컨택을 한 거죠. 요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인데요. 이 건물은 현재 KBS에서 방영 중인 대박 부동산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메인 건물입니다. 드라마 내용을 알아야지 또 이제 모형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드라마도 좀 시청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서울 거리 만들었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은 그때는 이제 건물에 보이는 앞쪽에 한 면만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이제 거리 디오라마를 만든 건데, 이번에는 이 건물을 한 부분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방향에서 모두 볼수 있는 그렇게 이제 두꺼운 형태의 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면이 주어진 건 아니었고요. 드라마 보면서 이 건물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었고요. 이 세트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좀 각도가 틀려서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완성은 했지만 요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뽑아줄 것인데, 이걸 얼마나 뽑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이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것들이, 이 만든 것들이 개별적인 이렇게 레이어 상태로 있습니다. 솔로로 놓고 보면 뭐 지붕이 하나 따로 이렇게 있고, 창문도 이렇게 따로 모델링돼서 이게 조합이 된 거죠. 24대 1 스케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꽤큰 모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얗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들입니다. 이 지붕 사이즈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들이 다한 조각씩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디니까 이제 몸체에 해당되는 출력할 파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출력 준비를 해보면 출력을 위해서 살짝 기울이고 이제 서포트 달아줍니다. 출력이 빠른 이제 모노 프린터를 제가 사용하는 게한 대가 있는데, 그게 빠르다고 해도 요거 하나 뽑는데 7시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체 이외에 이렇게 지붕 파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프린터 한 대로 쉬엄쉬엄 뭐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일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간이 무작정 길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업실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것들입니다. 새 프린터 세팅하면서 요거 새거 아주 푸장 뜯는 맛이 있죠. 그래서 세대의 모노 4K 프린터하고 경화 세척기 한대 이렇게 해서 네 대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바로 세팅해서 미친 듯이 출력을 하게 되었죠. 이것은 워시앤큐어라고 경화하고 세척하는 그 기기인데, 워시앤큐어 플러스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저는 원래 경화기 따로 안 썼었는데 써보니까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건 따로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레진 3D 프린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끈끈한 과정이 굉장히 그 번거로운 게 많은데, 이거 사용해 보니까 끈끈한 과정들이 거의 많이 생략돼서 아주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되면 금속 헤라로 이렇게 이제 출력물을 분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거 분리할 때뭐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편리하게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붙여서 쓰는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이제 달면 아주 분리도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프린팅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작업실이 지금 엄청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죠. 이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프린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기다리고 있는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창문 클리어 파츠만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데, 클리어 파츠는 뭐 1시간이면, 부품이 이제 얇고 작기 때문에 1시간이면 뭐 충분히 다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해서 도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작업하는 과정과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작가로 외주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작업 과정 영상물은 그 아파트 건설사의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완성 영상 정도 제 채널에서는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작업 때문에 이제 프린터를 추가 구매하긴 했지만, 최근에 그 개인들이 아니고 이렇게 회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제작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드 잡으로 지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영상 왜 안 올리냐는 그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건물 만들면서 프린팅하는 시간에 제 근황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